안녕하세요. 마카오 권입니다. 네, 오늘은 타오지공 가족 16편인데요. 새로운 뉴스를 말씀드리면 후베이성이 오늘 25일부터 이게 해제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는 다음 달 4월 8일부터 해제된다고 하고요.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유튜브에서 정보 전달을 하는데 이쪽 관련 용어를 쓰면 노딱이 붙어서요.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. 근데 문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1100만 명이 밖으로 나온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? 물론 위의 임무수는 이 사태 이전의 통계로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죠. 물론 이 사람 빼고요. 무튼 전편에서 타오지공 부부는 아들을 데리고 나가는 걸 실패했잖아요. 이번에는 진짜로 데리고 나가는데요. 과연 샤오저는 얼마나 기뻐할까요? 我准备带小泽下去晒一下太阳，就迅速的上来，走吧。 今天第一次带小泽出去，成功的带小泽出去。我出来了，我为啥感觉蓝天白云的刚刚好啊？没有病毒啊，我怎么感觉？小泽，你还记得这路吗？我记得呀。好，走。看谁骑的高了，看我的。 我觉得这蛮好天气了呀，没病毒啊，怎么说还是有病毒？我回家呀，我不想待这里了。那我们要橙子吃了，약 70일 만에 외출. 거기에 날씨까지 좋아서 샤오저의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은데요. 이런 날씨에 바이러스가 어디냐는 샤오저의 한마디가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나타내네요. 뒤 영상은 오늘이 아니라 21일 영상인데요. 마트를 갈 수 있다고 지침이 나왔다고 하여 타오지공 씨가 대표로 다녀온다고 합니다. 거리 상황도 함께 보고 오시죠. 大家好，今天是3月21号，听说今天是超市针对个人开放了。我现在下去问一下，看能不能出去。如果出去的话，我就去首要任务。剃须刀。天哪！ 我现在出去买东西怎么登记啊？对啊，现在就是这个样子。在卖场购物时，尽量选购。我从这边绕。结账时，请。好，然后你把那个身份证的那个。好，进来了啊，然后要查身份证，要登记身份证，还要量体温。 请在卖场购物时尽量选购包装好、二，请商品不囤货，货自主收银。五，请在卖场购物时取得阶段性胜利。哇，就买这个52的吧。好久没用了，不知道怎么用了。啊，已经买好了，现在回去挂胡子。这里有个理发店，我经常来这里理发。 15元，要不然今天把头发也剪一下。从超市出来，现在开始过马路。其实现在过马路还是要小心一点，车子它虽然比较少啊，车流少它就开得特别快。主要是这个。哦，好疼啊。 저는 이때까지 수염을 기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면도날을 살 수 없어서 억지로 기른 거였더라고요. 수염을 전부 밀어버리니 타오지공 씨의 인물이 더 사는 것 같네요. 중국은 지금도 확진자와 사망자를 축소 보도한다고 중국의 내부 고발자들이 밝히고 있는데요. 이번에 해제로 인해 제2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
다음 편은 타오지홍 씨 부부가 마트에 가서 제대로 쇼핑을 하고 온다는데요. 정말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는 물건도 많이 팔더라고요. 궁금하신 분은 구독, 잘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